고리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은자빵 김융 1500년대 초고요. 고리초 만드는 법, 조고리 초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글자가 많기 때문에 일시정지하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되고요. 태블릿 등큰 화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리법 오청가의 고리초 만드는 방법 1. 햇볕이 잘 되는 곳에 평평하고 반듯한 돌을 놓고 그 가운데에 물이 새지 않는 항아리를 놓는다. 2. 항아리 안에 놋덩이와 질동이로 각각 한 덩이씩 물을 붓는다. 3. 좋은 누룩 5대와 고리 5대를 항아리에 넣고 뚜껑을 덮는다. 4. 3일째 날 품질이 중간쯤 되는 쌀한말한 대를 깨끗이 씻어서 푹 불린 다음 건조시킨다. 5. 그 쌀을 쪄서 익히고 실 후 김이 새기 전에 항아리에 넣는다. 6. 항아리 입구를 청포와 종이로 단단히 밀봉하고 뚜껑을 덮는다. 7. 21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있으나 한달 동안 삭히면 초맛이 더욱 더 좋다. 식초를 다쓸 때까지 항아리 위에 혼잎을 두텁게 덮어둔다. 고리초 새동이 만드는 방법. 1. 물을 질동이로 한 동이, 노동이로 두 동이를 붓고 좋은 누룩 7대 5홉과 고리 7대 5홉을 함께 항아리에 담는다. 2. 셋째 날 되면 중미 한 말, 7대를 앞서 방법대로 쪄서 김이 새지 않게 항아리에 담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 질그릇 동이, 종이, 이불, 노동이가 필요합니다.